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 땅을 매입하고 상인들에게 좌판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구청 측은 상인들이 원하는 어시장 신축 사업을 위해선 3월 초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남동구청이 소래포구 어시장 땅을 매입하고 상인들에게 좌판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남동구는 조속한 어시장 건설을 위해선 지질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축 설계와 추정 공사비를 확정하기 위해선 일단 좌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인들의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청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상인회 등은 사업 방식 결정과 공식 발표 이후에 건물 설계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선 이주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청 측이 상인들의 입주를 보장하는 기부 체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상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선 3월 초까지는 상인들이 사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변 문화재 때문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상인의 내부 논의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